짠! 안녕하세요. 자유우입니다. 오늘은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 뭐 했는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연휴 첫날에 우연히 집앞 하천에 다슬기랑 참깨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잡았는데, 이제 나가서, 하천에 나가서 정말 잡았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또 추석 당일에는 가족들과 차례도 지냈고요. 제가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셔도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릉천에 다슬기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다슬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초딩들 뭐 하고 있길래 가서 물어보니까 뭐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잡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좀 몇 마리 잡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마음을 먹고 가고 있어요. 유튜브 보니까 창릉천에 다슬기 잡았다는 컨텐츠는 없더라고요. 네, 지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처음에는 우연히 초등학생들이 저기서 뭘 잡는 걸 보고 뭐 잡나 궁금해서 봤는데 다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 잡고 있는 35살짜리 어린이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북한산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물이 진짜 깨끗해요. 그러니까 다슬기가 살고 있겠지만요. 잡았다. 열심히 다슬기를 잡고 있던 중에 랜턴을 들고 계신 아저씨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창릉천 마스터 사장님입니다. 아저씨가 참깨도 잡아주셨는데요. 진짜 대박 신기했어요. 행복의 종류를 나누자면 수도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왔을 때 더 행복하잖아요. 딱 저날이 저한텐 그랬습니다. 오, 여기 있다. 모래무지 같은 거, 그죠? 모래무지는 아니고 중고기라고. 여기. 나중에 찾아보니까 동사리인 것 같더라고요. 와, 여기가 훨씬 더 뭔가 고기가 많네. 다슬기도 엄청 큰 거 있고. 신기하다. 아, 이 안에요? 응, 만났어요 아까? 여기가 엄청 크다. 어? 이거 뭐예요? 이게 조개야. 아, 저게 조개예요? 우와, 신기하다. 아니, 하얀 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제첩인데 엄청 큰 제첩 같아. 왕제첩. 이 동물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이거 꺼내서 뭐예요? 그냥 이제 사람 안 보는 걸로 하죠. 삶으로 까먹고 그랬는데. 네. 아, 여기 또 있다. 얘네 되게 희한하게 이렇게 엎어져 있네. 온단 말이에요. 오, 저기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와. 뉴트리아 보라고. 보여요. 신기해. 진짜 생기고 신기하게 생겼다. 조개 세 마리 뉴트리아를 위해.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뉴트리아가 그냥 귀여운 녀석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먹이를 줘버렸네요. 바보.
그냥 구경해요. 뭐 조개도 있고, 네, 물고기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개도 있어요. 심지어 네. 신기하죠. 저희 개 두 마리나 잡았어요. 네. 이렇게 베스 치어 같은데. 네, 베스 치어 같은 건데. 기나긴 수다 끝에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 개 두 마리랑요. 대박. 명절엔 역시 전이죠. 송편도 빚었습니다. 점심으로 함께 개국지도 먹었고요. 온 가족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거운 명절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